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번지는 오늘은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 시즌의 유물 계주 부품이 무엇인지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디보호막 계주 부품은 자동 소총입니다. 그리고 저지 물가 계주 부품은 융합 소총, 파동 소총 그리고 보조무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부하 계주 부품은 활, 그리고 여기 이 트위터에 따라 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저는 특별히 이 디보호막, 아니 디보호막 말고 이 저지 물가 융합 소총 계주 부품이 있는 것을 참 재밌을 거 생각해요. 다음 시즌부터 드디어 텔레스토 PV에서도 쓸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